지금부터 3차 휴업 연장에 따른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 노옥희입니다. 어제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은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대규모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고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 규모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보건당국과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3차 휴업 연장 조치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영상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휴업 연장으로 가정 돌봄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시간을 연장하여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와 선생님들, 경제적 손실로 생계가 막막한 방과 후 강사와 사립유치원, 학원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휴업 연장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학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수업 일수 10일 감축과 이에 비례하여 수업 시수를 줄이도록 학교에 권고하겠습니다. 수업 일수 조정에 따른 중간고사 실시 여부 등 학사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검토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과정, 교실 수업, 학력 평가, 독서 계획 등 분야별 교육 과정 정상화 TF팀을 구성하여 개학 후 교육 과정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수 감축에 따른 성취 기준 위주의 교육 과정 재구성 사례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휴업 기간에도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울산 e학습터는 지난 2주간 가입자가 급증하여 일시적인 접속 장애로 이용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현재는 안정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7일 기준 전체 초중학교 학급의 57%인 2,276개 학급이 사이버 학급을 개설했고 전체 학생의 26%에 달하는 25,900여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는 휴업 기간 전에 비해 5 내지 6배 늘어난 것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홈페이지 학습 시스템과 2만 8천여 개의 학습 콘텐츠를 담고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 온라인 소통 공간 학교 종이, e알림이,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학급 개설과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소외 계층에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여 가정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의 진학 지도를 위해 진학정보센터를 통해 상시적인 상담과 함께 온라인 진학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의 온라인 전화 상담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입생과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자료와 독서 교육 콘텐츠를 추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긴급 돌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돌봄은 안전을 위해 1교실당 10명 내외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학생 1인 9,000원의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SNS와 전화를 통해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신청을 통해 모든 돌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빈틈 없는 계약 준비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유정상자 발생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학생 1인당 6매를 지급할 수 있는 분량의 마스크를 계약 전 준비하겠습니다. 500명 이상의 학교에는 열 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고 계약 전 특별 방역과 함께 소독제, 손 세정제, 체온계 등 충분한 방역 물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하여 개인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형태로 책상을 재배치하고 급식위생 관리를 위해 가림막 설치, 배식 시간 분산, 한 줄 식사, 간편식 제공 등 개별 학교 실정에 맞는 급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접촉이 빈번한 시설과 기구에 대해서는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종사자는 매일 2회 발열 체크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정상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기간 중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방학에 준하는 지원을 지속하여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와 사립유치원, 학원 등 장기간 휴업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추가 휴업 기간에도 정상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손실을 막고 사립유치원과 학원에 대해서도 예산 조기 집행, 방역 물품 지원 등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대응 조치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 단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학교 체육관 등 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 통제를 무기한 유지하고 현장 학습과 수학여행 등의 외부 체험 활동도 안정 단계까지 연기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터널 끝에는 항상 빛이 있듯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하고 배려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지만 저희는 한시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저부터 수시로 학교 현장을 찾아 빈틈없는 계약 준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도 학부모,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호와 지원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울산교육청 교직원 모두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며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가 아이들의 활기로 가득 차게 될 내일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